와, 근데 두 분 다 승부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양보가 진짜 없으신 것 같으세요. 야, 이게 시름판에서 아... 봐주는 게 없구나, 진짜. 가자. 자, 이번 경기를 김만기 교수님께서 이기게 되면 2-0으로 저희 MC팀이 강호동 선수가 패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호동이 누굽니까? 승부사. 역전의 드라마 승부사를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장난 아니다. 한 번에 이게 세면 교수님 화이팅! 교수님 화이팅! 자! 저 화이팅! 화이팅! 빨리! 자, 외모로 쳐. 뛰어, 쳐. 근데. 야, 그래서. 20년 만에 잡아보니까 정말. 에이! 에이! 고생님 맞지? 고생님 맞지? 고생님 맞지? 고생님 맞지? 이렇게 해서 현재 스코어 이만 교수님 1승, 강호동 선수 1승, 1-1 마지막 최종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도 여기 다시 쉬다 조금 쉬다 나왔어. 멋있었나? 멋있었어, 멋있었어. 어디서 떠니구나. 좋아서. 자, 자, 하자.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두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한 번, 이거는 진짜. 자, 화이팅! 마지막 판이죠? 네, 마지막 판입니다. 마지막. 여기 20년. 씨름이 진짜 재밌는 스포츠구나. 아, 근데 진짜. 진짜 재밌더라. 아, 진짜 재밌는. 감독 재밌는 거 같은 씨름 선수들 캐릭터들이 딱딱 잡혀 있어가지고 대박 재밌었네. 아, 대단하세요. 아, 정말. 체력 장난 아니죠? 숨이 가쁘지지 줄 아시죠? 김만기 교수님도 교수님 안 힘드세요? 아,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힘들죠 지금. 와, 지금. 그리고 나이가 10살 차이가. 근데 소원 좀 좋아. 근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응? 야. 아니, 왜냐면은 이게 막히기도 두렵거든. 와, 진짜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딱 이렇게. 아, 예전에도 이런 장면 본 것 같은데, 먼저. 닦아주셨죠? 예. 실제 시합할 때 한번 닦아주셨죠? 닦아주죠. 왜냐면 땀이 나면은 물론 본인도 그렇겠지만 내한테도 미끄러우니까 안 되니까.
네. 자, 헤이! 영광입니다. 네. 야, 마지막 판입니다. 아까 이만기 선생님 이겼던 게 아까 형 그 대학생 그거 하듯이 이겼잖아. 아줌마, 자, 해보실까? 됐습니다. 자, 자, 해보세요. 아줌마, 이런. 형. 아, 정말이다. 너무 그래요. 대단. 진짜 진짜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요. 와, 와. 마지막에 눈물 날 뻔했어요. 와. 진짜. 어떻게 그걸 버티지? 네? 넘어간 건 진짜 찍어. 어떻게 그걸 버티고 있지? 근데 진짜 마지막에 안 넘어가려고. 네. 근데 아, 더 힘 줬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제가 처음에 중심을 뺏겨 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실 그 십자 끊어치기라고 이제 마지막에 그 기술을 한번 발휘했는데 그 다리가 그렇게 원래 안 찢어지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발레하는 줄 알았어. 어떻게 끝까지 찢어져 다리가. 멋있는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마음속의 영웅 이만기 선배님은 영원히 전설이 아니라 현실에 네. 살아계셨습니다. 이만기 선생님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민석 경기 씨는 뭐 우리 친구가라는 우리 강호동 씨가 정말 연예계에서 정말 1박 2일 팀이 이렇게 또 옛날에 향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찾아오셔갖고 우리 씨름을 다시 한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본인 당사자 강호동이 아니고서는 느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키가 죽을까 봐, 두 번째 반에 일시적으로 저에게 한번 양보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그야말로 천하 장사가 아닌가 제 마음속에 생각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 말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씨름 대학생 후배들, 중고등학생 우리 초등학생 후배들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말 몸살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멋진 스포츠를 펼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씨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팬 여러분들, 시청 여러분들의 씨름 사랑도 다시 한 번 더 이만기 선배님과 더불어서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씨름 잘 부탁드립니다.